네,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를 2조 3,441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심이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 분위기 속에 성장주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 정말 악재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미국의 당근 마켓이라고 불리는 포시마크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인수 합병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도 한데 네.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M&A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수급의 이슈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네. 회사죠. 포시마크 관련돼서 인수 발표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좀 전일 종가 대비해서 15% 좀 프리미엄을 좀 지급을 하면서 100%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인수 완료 시점은 내년 1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와 달리 오늘 같은 경우 좀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거의 2~3일간 급락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좀 신저가 행진을 계속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이 포시마크에 대해서 좀 매수가가 좀 너무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포시마크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흑자에서 적자로 올해 좀 전환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어떤 그러한 첫 번째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M&A 인수와는 별개로 그 대형 은행사들의 어떤 이제 네이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죠. 특히 이제 시티 글로벌이랑 이제 JP 모건 쪽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은 이 하향 조정 리포트, 그러니까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는데 매도의 단계가 두 단계가 내려갔죠. 좀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네이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과 좀 비교를 하면서 여전히 비싸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좀 목표가 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사실 급락이 좀 세게 나왔던 이유는 지금 이제 ELS 쪽에서 이제 터치 락인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좀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수급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어제도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러한 뭐 세 가지 측면으로 좀 급락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사실 신저가를 갱신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한 15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던져서 3거래일 동안 주가 한 16%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투자 주의 종목까지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만큼 네. 외국인의 매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이버도 네이버고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저가 다시금 깨부셨어요. 이렇게 빅테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는 긴 네. 하잖아요. 네. 네.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많고요.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네. 좀 성장주의 어떤 시대가 열리면서 좀 투톱으로 IT 플랫폼 투톱으로 해서 지금 강하게 올랐던 어떤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의 어떤 투톱으로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이슈들이 있었죠. 뭐 국감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너무 좀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에 좀 성장주가 조금은 불리한 매크로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 하방 압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 좀 더 성장 동력을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쳐주는 증권사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는 IT 플랫폼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반등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라든지 이런 좀 플랫폼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뭐 넵튠부터 아 저기 그 네이버 웹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성장성 있는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좀 매도 폭이 좀 과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방은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이 연일 연출되면서 양 기업 모두 다 조금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방이 조금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인되는 순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